근데 이완용에 가려져서 울산 대기하게 찬성했던 다른 사람들도 저희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. 아, 그러니까 처음부터 동일한 사람들이 있어요. 찬성하는 사람도. 박재순, 이완용, 이지용, 이근태, 권중현. 이렇게 다섯 명은 을사오적이다 얘기를 하고 처음에는 반대를 했지만 나중에 찬성, 동의를 한 이하영 추가해서 을사육적이다. 이 사람이 좀 에피소드가 좀 인상적인데 이것도 양반이 아니었어요. 양반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주 그 미천한 신분이 낮았는데 그의 인생을 바꾼 키워드가 있습니다. 키워드가 생선. 생선이요? 이게 뭐냐면 그 이모군란 때 그 명성황후가 피난났었잖아요. 그러니까 도망오니까 명성황후가 생선을 좋아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. 그래서 그 상황에서 거의 막 매일매일 막 빠짐없이 좋은 생선들 다 구해다가 계속 갖다 바치는 거예요. 에르기어서 생선 구하기 쉽지 않아요. 쉽지 않잖아요. 아, 보통 사람이 아니네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요. 구해하니까 이제 이게 고마웠던 거죠. 그래서 이제 명성황후가 화려하게 컴백을 한 쪽에 같이 와. 해서 떴던. 매일매일 생선을 잘 골라왔던 와이로라는 말이 떠올라요. 네물 교수님. 와이로는 일본 말로 이제 회래, 뇌물을 준다 이런 뜻도 있지만 또 우리말도 와이로가 있어요. 아예 한글로요? 예, 예. 그게 고려시대 때 그때 문호였었던 이규보가 즐겨 썼던 겁니다. 그래하고 까마귀가 노래 시합을 하는데 까마귀는 노래 연습도 안 하고 맨날 백로한테 백로가 좋아하는 개구리를 갖다 바친 시간. 그래서 막상 시합 날이 딱 다가왔는데 아무리 뭐 깨꼬리가 뭐 날랄랄라 그래도 뭐 네. 심판관인 백로가 까마귀 손을 무조건. 그래서 이규보가 자기 대문 앞에다가 내 평생 개구리가 없어가지고 출세를 못한다. 나 2로 하고 1번 그 발음하고 비슷한데. 그 개구리가 생선이었던 거예요. 개구리가 생선이었던 거예요. 이 이근택이라는 인물이 명성황후의 마음을 샀는데 명성황후가 그럼 피살된 이후에 그렇죠. 네. 지금 네. 도대체 자리를 어떻게 보존을? 명성황후가 살해당할 당시에 이제 피 묻은 비단이 있었어요. 그걸 이제 거금을 들여다가 삽니다. 사서 이제 그걸 고종한테. 그러니까 뭐 고종 입장에서는 야 이거 근태가 이게 참 이게. 그야말로 뭐 처세술의 달인이다. 정말로. 예. 고종이 퇴위하고 나서는 또 다른 쪽으로 붙은 걸로 알고 있는데. 그렇습니다. 이게 또 근태 그 정도가 사람이... 아니라 이 사람이 이또의 읍웃 양아들 노릇을 또 정말요? 정말 전형적인 간신 몰입에다. 명성황후한테 붙어서 출세하고 고종한테 맞춰서 또 나갔다가 결국은 이제 대세가 기울어졌다니까 이또한테 붙어서 또 그러니까요. 나갔다. 출세를 위한 근근한 선택들. 이근택 한 거예요. 근근한 선택. 이거는 비례를 막 아니 근면한 선택까지. 근면한 얘기인데 이게 오직하면 이게 무슨 얘기까지 전해지냐면. 그 집 노비들이 주인을 경멸해가지고 가출을 했다는 소문이 있어요. 노비들이? 노비들이. 야, 헤드 넘어가도 이거죠. 맞습니다. 이거는 진짜. 진짜 부끄러워. 노비도 부끄러워. 내가 아무리 노비라도 이거 도저히 못해 먹겠는 게.